여러분, 자퇴해야 돼요. 브이로그 영상을 열심히 찍었거든요. 제가 쉬는 시간에 소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될일이 생기겠다 뭐. 3시간 연강의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려고 이렇게 젤리랑 초콜릿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퇴해야 돼요.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에피소드 생기는 사람 그거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6시까지 수업을 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40명 넘는 수업이었는데 그냥 얼굴 당당히 까고 했어요. 하고 간종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수업을 다 들었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요. 과제도 안 하고 좀 마음의 힐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집에서 과제를 하려고 해요. 저의 본 전공은 정치 외교학과인데 복수 전공은 이제 경제 쪽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에 듣는 경제 과목이 경제학개론이랑 미시학개론이랑 미시경제론 이렇게 세 개를 들어요. 원래는 이제 대면 강의를 하면 교수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다 온라인 강의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모르는 거 있으면 개별 메시지로 보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하기 싫다. 드디어 이제 과제를 끝내고 왔습니다. 이 과목을 들은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지만 이 그래프들을 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시험을 또 어떻게 볼까 이 생각을 하면 정말 앞날이 막막하네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집에 가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대전역이에요. 여기 대전역 성심당이 있는데 거기서 빵을 좀 사가지고 먹으면서 천천히 갈까 생각 중입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그냥 자취방에 있는 거랑 똑같이 과제하고 그래야 돼요. 성심당에서 빵을 샀습니다. 크로와상이랑 딸기 생크림 크로와상 샀고요. 지금 막 기차로 저 열차를 타고 서울에 갑니다. 되게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설레네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도 사람이 참 많이 보이네요. 저는 기차를 타러 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요. 안녕. 저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 주를 되게 잉여롭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한 주를 보낼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다이다이 옷에 꽂혀 있어서 이런 옷을 입고 출근을 할 거예요. 안녕.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들으시나요? 이제 밥을 다 먹고 다시 일을 하러 가야 합니다.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집에서 요리를 해볼 텐데요. 재료를 한번 볼까요? 일단 감자전. 이거는 제가 감자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사왔어요. 진짜. 그리고 초밥. 지금 햇반으로 데우고 있어요. 그리고 계란 샌드위치. 청포도 에이드. 사이다랑 같이 이렇게 해서 청포도 에이드 만들 거고요. 딸기. 딸기 보이세요? 엄청 많죠? 이거 다 먹어요. 딸기청 만들어서 그 뭐라 하죠? 딸기... 뭐예요? 라떼. 딸기 라떼. 저는 이제 친구와 함께 같이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리. 짠.
저희가 만든 김자전, 계란 샌드위치, 딸기 라떼, 청포도 에이드입니다. 저희가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하는 중간중간에 유부초밥도 먹어버리고 감자전도 조금 먹고 계란 샌드위치도 조금 먹어서 되게 회하지만 이래봐도 2시간 걸린 거예요. 끝! 저희는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촬영도 있고 이것저것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영상에 최대한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항상 깜빡하고 갈 때가 많아서 문 앞에다 마스크를 항상 두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스크를 깜빡할 뻔했어요. 마스크를 끼고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촬영장에 왔는데요. 제가 찍고 있는 촬영이 이런 십장생 막 이런 건데 대톡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그런 되게 재밌는 활동들도 많이 하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지금 MBC에서 촬영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지금까지 저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